예, PWM 기능을 이용한 실험을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 가변저항인데요. 이번에 할 실험은 이 가변저항의 회전각도에 따라서 LED의 밝기를 조절을 하는 그러한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저항은 뭐 굉장히 연결하기가 쉽죠. 양쪽 세 개의 핀인데 양쪽 두 개를 전원에 연결을 하고 가운데 핀을 아날로그 핀에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이 노브의 각도를 읽어드릴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한쪽 끝을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 끝은 5V에다 연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란색 선이 지금 가변저항의 가운데 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A0 핀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고요. 방금 직전에 들어간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먼저 LED 핀은 좀 똑같고요. 똑같고 이제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셋업 함수에서 해줘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테제어형 밸류 P라고 할까요? P에 아날로그 리드 제로 이렇게 하면은 요 가변저항의 위치에 따라서 0에서 10, 2, 3 사이의 값이 읽어드려지게 되겠죠. 0에서 10, 2, 3 사이의 값이 읽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한쪽으로 돌리면 LED가 점점 어두워지고 다른 쪽으로 돌리면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LED가 점점 밝아지고 이렇게 동작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변저항의 노브의 회전각도에 따라서 LED의 밝기를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0부터 10, 2, 3이라는 이 값을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다가 바로 넣어줄 수는 없죠. 이거를 4로 나눠주면은 4로 나누어주면은 0부터 10, 2, 3 사이의 값이 지금 P 변수는 방금 설명한 바대로 아날로그 리드 함수의 출력 값인 0부터 10, 2, 3 사이의 값이 얻어집니다. 근데 P를 4로 나눈 값은 0부터 250 몇인가요? 정확히 4로 나누면은 250 20이죠. 5까지. 예. 나머지는 버려지니까 0부터 255 사이의 종수값이 됩니다. 4로 나누면. 그러면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의 올바른 범위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매핑을 하면은 이 회전각도에 따라서 LED의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예.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아, 오류가 났네요. 12번 줄에. 여기 아두이노에서 줄번호를 표시를 하면은, error 메시지를 보기가 좀더 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번 줄에서 뭔가 오류가 났다 그러는데요. 12번 줄이면은 줄번호가 약간 이상하게 표시가 되네요. 아날로그 여기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아날로그 라이시죠. 그리고 여기 디파인문 같은 경우에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잡이를 돌리면 손잡이를 반대쪽으로 돌리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리면은 계속 밝아지죠. 끝까지 돌리면은 완전히 밝아지고요. 반대쪽으로 돌리면은 계속 어두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노브의 회전 각도에 따라서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실험으로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것과 조합을 해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광역 센서는 지난번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센서 주변의 빛의 양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변하는 가변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날로그 핀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대충 이제 밝기 어느 정도 밝은지를 정량적으로 결정을 하기 힘들지만은 정성적으로는 대충 어느 정도 밝기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LED, 내부 아날로그 핀의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한쪽 핀을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하고요. 다른 쪽 핀은 바로 A0 핀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이러면은 뭐 굳이 다른 외부 저항을 달아줄 필요도 없이 한쪽 다리에는 그라운드로 연결하고 다른 쪽 다리에는 바로 이렇게 A0 핀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두워지면은 그걸 감지해서 LED가 점점 밝아지고 반대로 이제 주변이 밝으면은 거의 다 LED가 자동으로 꺼지게끔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광량 센서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핀 모드 함수로 A0 핀에다가 내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야지 되겠죠. 핀 모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A0 핀의 내부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광량 센서의 값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시리얼.begin 멤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시리얼 통신을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먼저 광역 센서의 값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리얼.println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 여기다가 먼저 p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p 변수를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A0 p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일단 그 값만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업로드를 하면요. 어디에 또 오류가 났네요. 7번 줄이면은 여기가 A5가 아니고 A0가 돼야지 되죠. 이게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폰트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게 숫자 1하고 영어 소문자 L, 그 다음에 대문자 5하고 그 다음에 숫자 0이죠. 이거 네 개의 문자는 잘 구별을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용 폰트는 이 글자들이 잘 구별이 되게끔 디자인을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A5가 아니고 A0죠.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고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보레이트는 맞춰줘야지 되죠. 여기에 시리얼.begin에 115200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에도 보레이트가 115200으로 맞춰져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 보면은 조도 센서의 밝기가 예를 들어서 어두우면 밝기가 점점 그 피변수의 값이 점점 커지죠. 완전히 어두워지면은 대충 190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완전히 가리면은 손바닥으로 완전히 가리면은 320, 330 정도의 값이 나오네요. 근데 밝으면은 값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 정도까지도 떨어지네요. 20에서 그러니까 실열 모니터로 확인을 해보면은 대충 밝으면 최대로 밝을 때가 한 20, 최대로 어두울 때가 한3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20에서 대충 330에 값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밝을 때가 값이 작게 되고 가장 어두울 때가 값이 커지게 됩니다. 예, 방금 실험에서 알아낸 바와 같이 가장 밝을 때 20이고 그다음에 가장 어두울 때 330이니까요. 지금 가장 밝을 때는 LED가 완전히 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유도 LED를 조명으로 생각을 하면은 밝을 때는 조명이 켜져 있을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가장 어두울 때는 고유도 LED 조명이 완전히 켜져야 됩니다. 이 중간에서는 이제 적당히 밝기에 따라서 약간 켜지거나 좀더 강하게 켜지거나 하는 동작이 수행이 되게끔 하면 되죠. 근데 HLED가 완전히 꺼지려면은 여기 들어가는 값이 0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켜질 때는 25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범위가 20에서 330인 변수 P를 0에서 255인 어떤 변수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뭐 1차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변환식은 간단한 1차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간단한 1차식을 세워서 1차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서 집어넣어 줄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 범위가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매핑을 시켜주는 용도로 아두이노의 맵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두이노.cc라는 그 아두이노 홈페이지의 레퍼런스 메뉴에 가보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함수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디지털 리드, 디지털 라이트, 핀 모드, 아날로그 리드, 뭐 아날로그 라이트 이런 함수들이 쭉 나와 있죠. 그중에 이제 뭐 타임에 보면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 마이크로스, 밀리스 이게 전부 다 앞에서 봤던 시간과 관련된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매스에 보면은 이제 간단한 수학 함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맵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맵이라는 함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은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범위가 다른 두 개의 다른 범위의 숫자를 그 1차 식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함수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 x라는 변수값이 원래 1에서 50 사이의 범위인데 5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바꿔주는 겁니다. 또는 x라는 함수가 1에서 50 사이인데 5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의 숫자로 매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차식을 세워서 해야지 되겠지만은 맵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어떤 특정한 범위의 숫자를 다른 범위의 숫자로 손쉽게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 들어갈 두 번째 인수를 A라고 하면은 이 함수는 맵이라는 함수, 방금 설명한 맵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p변수의 범위가 20에서 330 범위죠. 그거를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0부터 255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변수가 20이면은 이 a변수는 0값이 됩니다. 그리고 p변수가 300이면은 이 a변수는 255 값이 되죠. 20에서 300 사이의 그 값은 0에서 255 사이에 비례하는 값으로 이렇게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얘가 300이 아니고 330이었죠. 아까 실험에 의해서 가장 어두울 때가 330이죠. 그러니까 가장 밝을 때 LED가 꺼지게 되고, 가장 어두울 때 LED가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 값을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주변이 어두우면은 점점 어두워지면은 LED가 점점 밝아지게끔 동작을 할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LED가 요 조도 센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사이에 종이를 하나 끼우고요. 약간 좀 허술하긴 합니다만 종이를 끼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조도 센서가 완전히 어두워지면은 점점 밝아지죠. 완전히 어두워지면 점점 밝아집니다. 네. 그리고 밝아지면은 어두워지게 될 겁니다. 여기 네. 이렇게 밝아지면은 LED가 점점 더 어두워지죠. 네. 그리고 어두워지면은 LED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손으로 완전히 가리면은 가장 밝은 크기로 가장 밝은 밝기로 LED가 변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값의 범위가 약간 미묘하게 틀려서 눈으로 확 보이지는 않는데 조도 센서로 주변의 밝기를 감지를 하고 그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게끔 하는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